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내 게 똑같은 퀄리티면 안 나가니까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그거를 큰일 날까봐 안 건드려요. 뭔지도 몰라. 네. 타일 감각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 어떤 타일을 선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줄눈 칼라를 뭘로 하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시공을 예쁘게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망가지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100명 중에 99명 후회합니다. 계속 모르니까 좀 말씀해 주시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오늘 완전 재밌는데 그냥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오늘 부자집합소에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 오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궁금한 사항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 송도 부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제가 즐겁게 촬영해서 오늘 내용 많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을 하면 정말 가장 필수가 또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가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잘 하게 되면 임대도 좀 수월하고 매매도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더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상가, 주택, 이거 뭐 펜션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거는 결국 인테리어인데 오늘 그런 인테리어에 대한 궁금증을 잘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거의 뭐 다 풀어낼 수 있죠. 그래요? 그럼요. 저희는 또 부동산 경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그냥 낡은 집, 낡은 빌라, 뭐 오래된 아파트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좀 적은 돈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인테리어부터 먼저 좀 배우고 싶어요. 이게 제가 보더라도 인테리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나 매매를 놓기 위한 거, 예, 자기가 살기 위한 거. 자기 살기 위한 거는 정말로 좀 투자를 많이 하지만 매매를 위한 거는 가성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주제는 가성비, 인테리어 가성비를 높이는 법. 내가 이제 가성비 높은 걸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느냐, 인테리어 회사에다 턴키로 맡기느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외 어찌됐든 내가 셀프를 하든 인테리어 업체 턴키로 맡기든 중요한 거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프로세스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좀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성비 높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임대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속 팔고 싶다라고 할 때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효과도 조금 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실제로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퀄리티에 대한 거는 보장을 못 하죠. 그렇죠. 예. 턴키라고 하는 거는 한 업체한테 모든 과정을 다 맡기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면서 그 아까 프로세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테리어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그 순서대로 업체를 한 곳 한 곳씩 하게 되면 그래도 턴키로 했던 것보다는 저렴한데 우리가 이 모든 공정을 관리 감독하는 거를 감리라고 해요. 그잖아요. 근데 그 감리 비용이 어떻게든 빠지는 건데 그거를 경험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낀 만큼 퀄리티도 나오지만 네네. 경험이 없는 분은 비용은 아꼈지만 그 마감 자체 하나하나가 좀 퀄리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는 직유공사에 대한 게 그렇게 썩 좋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용적인 절감 부분에서는 분명히 가성비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직영공사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 맨날 직영공사.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송사님 대단해. 그러니까 직영공사라고 하는 게 왜 힘드냐면 각 공사의 공정과 내용과 작업자와 일정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행크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은 집을 사고 팔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약간 턴키 공사를 좀 가볍게 좀 하면서 거기부터 사는 거죠. 그래서 철거부터 시작해서 목공, 전기, 설비, 뭐 도장, 도배까지 한번 그 과정을 숙달되게 진행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쭉 숙달을 되면 어차피 우리는 집을 많이 사고 팔 거니까 그 다음 집부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전체를 다 했으니까 묶어서 이제 한 5개 정도, 뭐 6개 정도를 해본다든지 그러면서 점점 줄이면서 직영공사에 대한 걸로 근접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도전하다가는 정말 그냥 도전해서 끝날 수가 있어요.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네. 준비된 과정 없이 그냥 인터넷 글만 보고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좀 크게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겪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겪고 계속해서 이런 투자를 해갈 것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과정을 그냥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중에서 내가 8단계가 있으면 5단계를 직접 해보고 아니면 뭐 4단계를 직접 해보고 이거를 점점 늘려가게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좀 이제 뭐 괜찮나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턴키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아까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힘을 뺀다고 하는 거는 적당한 자질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똑같은 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네네. 이거는 매력적인 집이 된다. 네, 그 포인트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구가 다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팅된 거가 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방, 두 번째 신발장. 두 가지거든요. 근데 신발장은 보여주시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 네. 그냥 뭐 세 통짜리, 두 통짜리 이게 다 안 돼. 근데 주방은 좀 다르잖아요. 형태의 레이아웃을 따라서 아일랜드라 갈 수도 있고 디귿자 갈 수도 있고 기역자 갈 수도 있고 막 다르기 때문에 주방에 대한 포인트를 좀 줘라. 두 번째. 아 잠깐만, 주방은 그럼 어떻게 포인트 줘야 되는지. 주방은 뭐냐면 아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 주부들이 가장 크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선에 대한 거예요. 동선에 대한 거. 네. 주방이 그 공간 레이아웃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기역자 형태로밖에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11자 형태로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약간 대안이 없지만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동선을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 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마감재가 되게 종류는 많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판을 PT 마감을 많이 해요. PT 마감 인조 대리석과 PT 마감이 있는데 그 포밍 테이블이라고 해서 약간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드 보드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하려면 그런 거를 쓰거나 그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는 스테인리스 그런데 그건 좀 비축. 인조 대리석보다는 인조 대리석 느낌이 나는 PT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지 말고 느낌을 낼 수 있는 PT 소재로. PT 소재. 네, 네. PT 소재로. 색상 추천이요, 색상. 색상은 개인적으로는 어두운 것보다 좀 밝은 거. 밝은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대용 주택이 일반적으로 보면 소형평이 많잖아요. 아, 네네. 소형평이 많기 때문에 색상이 어둡게 되면 공간이 둔탁해 보여요. 좁아 보이고. 네. 그래서 좀 밝은 거. 근데 밝다고 해서 흰색이 이게 아니라 아이보리 계열의 점박이가 좀 들어간 형태. 아이보리 점박이. 네, 아이보리 점박이. 아이보리 점박이. 아이보리 점박이 정도. 그리고 사실 또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 가격을 다운 시키려면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사실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요새는 조명에 막 뭐 주렁주렁 이렇게 달지는 않아요. 네. 좀 심플하게 매입된 형태로 네. 다운라이트나 라인 조명 같은 거를 심플하게 연출한다라고 하면 훨씬 공간이 좀 세련돼 보여요. 이제 매입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장이 있잖아요. 네. 천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이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다운 조명. 그래서 다운 라이트가 보통 동그란 형태의 네. 다운 라이트가 많고 라인 조명이라고 하는 건 요새 사실 좀 트렌드하게 많이 써요. 인테리어 쪽에서. 밑에서 쏴주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빛이 밑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밑에서 거는 밑에서 쏴주는 건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신발장은 뭐냐면 신발장은 아니 싱크대 밑에서도 이렇게 그거 뭐 T5 간접등 이런 거. 사실 방금 여유주님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상부장에 네. 라인 하나 가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되게 높아요. 아 높죠. 그렇죠. 네, 밤에 딱 그 무드등으로 되는. 맞습니다. 그게 T5라는 조명인데 T5가 보통 1m 정도 기준에 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보통 이게 3, 6, 9, 12 이렇게 3의 배수로 나가거든요. 그 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딱 하나 설치를 하는데 선만 빼놓고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라인을 예를 들면 전기 작업자 하시는 분한테 그렇죠. 전기 켤 때 그걸 같이 켜게끔 네. 선작업을 해달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만 그 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라인 조명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많이 나요. 엄청 그죠 퀄리티 차이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게 중요한 팁인데요. 이거를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싱크대 이 라인 조명을 넣겠다 하면 전기 공사 하시는 분이 왔을 때 나는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한다. 그분은 조금 귀찮을지 몰라도 이게 정말 포인트가 분위기 무드등을 또 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원래는 셀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물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주방 봤을 때 수전 모양 같은 게 요즘에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수전, 요즘에 뭐 수전 트렌드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수전이 정말 주방에서 볼 때요. 수전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수전 중요해. 저는 일단은 수전 작업을 할 때 선행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에서 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벽부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 옛날식이거든요. 네, 이거는 무조건 할 때
무조건 밑에서 해서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수전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벽으로 나오는 거는 벽으로 나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설비 작업하는데 얼마 안 합니다. 8만원에서 15만원 사이 하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비용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먼저 바꾸고 네. 자, 두 번째 수전이라고 하는 게 주방 수전은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울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 기역자로. 옛날에는 수전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수전이 이렇게 이렇게 이미지 참고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너무 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전이 네. 7만 원이다 네. 라고 하면 기역자 수전이나 거위목 수전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한 10만 원 정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10만 정도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훨씬 가성비 있게 이뻐 보이니까 네.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렇게 거위목이 됐던 기역자가 됐던 중요한 건 토수구가 빠지냐 아니면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빼서 이렇게 수득할 수 있어야지 전체 싱크대 볼을 다 커버한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이게 안 빠져가지고 반경이 짧은 거는 바가지로 다시 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목이 안 빠지는 게 있잖아요. 이런 수준 이쁜 것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쁜 것만 보고 생각 없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0명 중에 99명 후회합니다. 일단 무조건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네.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약간 디테일한 꿀팁인데 기역자 형태로 돼 있는 것과 거위목이 물이 떨어지는 낙차가 기역자가 높아요. 그래서 물이 떨어질 때 튀어요 많이.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싱크 볼 있잖아요. 그게 좀 깊어야 돼요. 그것까지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수전보다는 싱크대 그 볼이 맞습니다. 깊고 네모난지 그게 그렇죠. 눈에 그러니까 실용적인 건 그게 훨씬 더 도움되더라고요. 집에서 살림 별로 안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걸 투자한다고?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사이즈 자체가 예를 들어서 860, 850 이래가지고 사이즈가 85cm짜리인데 요새 더 큰 거 써요. 더 큰 거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이렇게 곡선이 있는 형태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많이 썼는데 요새는 사각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네. 네. 뭐 특정 제품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 라디오 방송 보면 싱크볼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백조에서 나오는 사각 싱크볼이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좀 비싼 것들도 있으니까 적당히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 오늘 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려면 대부분 옛날 구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벽에서 지금 수전이 나오는데 이거를 벽을 철거해서 아래에서 배관을 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이 수전에서 비용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여기서 좀 힘을 주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볼은 사각이 좋고 또 기왕이면 깊게 하면 주부분들이 훨씬 더 좀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포인트 잘 챙기신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드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후드. 예. 일반적으로 후드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게 슬라이딩 후드, 슬라이딩 그냥 빼고. 아 슬라이딩 후드. 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싼 말이에요. 싼 말이. 너무 싼 말.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너무 아니, 좀 약간 표현이 싼 말이에요. 표현이 싼 말이에요. 좀 싼 티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가성비 금액적으로 되게 높은데.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너무 옛날집 같아. 옛날집 같죠. 폼이 안 나요. 사실 좀 싸면서도 그나마 좀 간지나게 하는 건 하이드 후드. 하이드. 하이드 후드는 뭐냐면 아예 이제 그 상부장에 후드가 없는 것처럼. 히든. 네, 히든으로. 그걸 이제 하이드 후드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똑딱이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켰다 끼거든요. 네. 근데 슬라이딩 후드나 하이드 후드 둘 다 마찬가지로 갓 같은 거 있는 거 침력 후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보다는 흡입력이 떨어져요. 네. 흡입력이 떨어지는데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요새 이제 많이 선호를 하죠. 네, 그래서 하이드 후드 같은 경우 가격도 그리 비싸진 않거든요. 내가 돈을 좀 쓰고 싶다. 아, 나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아일랜드 후드 추천드립니다. 상부장과 별도로 떨어져 자기 혼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사각형이나 원형 이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비용이 좀 비싸죠. 비용이 좀 비싸죠. 지금 근데, 가성비 얘기하는데 비싼 거 얘기하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드 후드, 가성비는 하이드 후드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만약에 자기 집이다 라고 할 때는 뭐 아일랜드 정도 가도 되고 하이드 후드는 한 어느 정도 하나요, 가격이? 가격이요. 5만에서 10만원 미만이에요. 네. 뭐 그 정도면 괜찮죠. 그쵸. 네. 옛날에 집을 샀는데, 후드를 교체했는데, 그 임차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후드를 틀어도 다 곰팡이 핀다. 이게 봤더니, 후드는 있지만, 이게 나가는 구멍은 없는 거야. 후드 나가는 구멍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자바라라 그래 은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관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한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못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좀 고가의 탄소 필터 후드라는 걸 써야 돼요. 자체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예. 이제 사무장님 이야기한 거는 그쪽에서 이제 시공을 좀 잘 못한 케이스. 최초 분양할 때 구멍을 안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뚫고 다시 연결을 해줬어요, 그거를. 어쨌든 뭐 후드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또 가장 중요한 주방이니까 싱크대를 또 셀프로 한다고 하면 싱크대 업체만 이렇게 업체. 불러서 뭐 치수만 재가지고 네네네. 시공을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 업체도 퀄리티가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좀 괜찮은 업체를 골라내는 방법? 네. 예, 그것도 알려주세요. 이게 임대주택일 경우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업체에서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송풍과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아,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인테리어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가성비 좋게 하려면 동네 인테리어가 제일 좋긴 해요. 네. 근데 동네 인테리어 못 믿는 이유는 막 싸니까 막 하고 그냥 뭐 제대로 안 넣을까 봐 그렇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좀 좋은 점은 그 아파트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싱크 공장을 찾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공장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영업소가 나와가지고 영업소에서 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싱크대를 상담하고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좋아요. 아, 네. 자체 제작을 가는. 네네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그 공장 주인이 영업 사장님이 아니에요. 네. 바꿔 이야기하면 이 공장은 많은 영업사원들이 거기 다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했던 어떤 퀄리티 제품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제품이 잘못 나왔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 공장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대처가 되고 자기네도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애쓰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고를 때는 첫 번째는 가구 공장이 있는 데를 좀 초이스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평수인 경우에 싱크대 그 하부장, 상부장도 요즘에 화이트로 많이 하나요?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평형대에 따라서 상하부장 컬러를 좀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평형일 때는 그냥 화이트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상판을 어두운 계열로 가면 좀 집이 좁아 보이듯이 상하부장을 좀 밝게 가면 공간을 좀 확장되게 좀 넓게 보이죠. 그래서 상하부장에 대한 컬러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타일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미드웨이 상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붙는 그 타일을 뭘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타일 감각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 어떤 타일을 선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줄눈 컬러를 뭘로 하는가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달라져요. 줄눈 컬러 또 최근 트렌드가 있나요? 이게, 이게 뭐냐면 네. 정답은 없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어쨌든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흰색이 됐든 비둘기색이 됐든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흰색에 있는 조각 타일에서 약간 그레이로 줄눈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타일인데 흰색으로 들어가는 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아,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타일이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컬러를 좀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컬러가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 줄눈 자체가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 공간에 대한 어울림, 뭐 예를 들어 가성비 있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뻐 보여야 되는 거지 타일만 이뻐 보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화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상하부장이 다 있는 경우에는 화이트한 느낌으로 그냥 연출하는 게 좀 좋을 수가 있고 우리가 상부장 없이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하는 경우 또는 선반만 할 때 많이 하죠. 그 막 그럴 경우에는 또 약간 타일에다 포인트로 가는 줄눈으로 약간 찍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본연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음식할 때 뭐 팀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일이 약간 좀 잘 닦이는 재질로. 아, 타일이 잘 닦이는 재질.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닦이는 재질은 거기 코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예를 들면 뭐냐면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유광 무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유광 정도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유광?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임대 시장에서의 제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우리가 자기 집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무광 느낌 나는데도 약간 표면 자체가 광택이 많이 나는 제품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주방을 수리했다 하면 네. 돈이 얼마 나오나요? 아,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일단 주방 가구를 뭐 저렴하게 했다라고 네. 하면 보통 이제 한 100만에서 150만 사이 정도 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뭐 타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재비에다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미드웨이 같은 경우는 나머지 타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화장실에 네, 그렇죠. 할 때. 요새 타일 작업자가 1인당 보통 이제 금액대가 30에서 35만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올랐네요. 예, 예. 30만 하는 경우도 있고 35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두 명 쓴다라고 하면 6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부자재 같은 거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뭐 150에서 200 정도? 좀 더 한다면 250 정도? 뭐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네. 예. 가성비 있게 했을 때 그러면 식탁등? 그것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죠. 예, 식탁등. 제일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식탁 등을 선택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식탁을 선택할 건지를 같이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식탁하고 조명을 맞춰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탁을 예를 원형으로 가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타원형으로 가거나 예. 사각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원형을 선택하면 어떤 등이 어울리는지? 예를 들어서 조지 넬슨의 버블 등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가는 등이 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는 원형 등에 그것도 올리고요. 또 하나는 이 옆에는 엣지 부분 있죠. 요 컬러가 뭔지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 엣지. 그게 뭐냐면 등의 형태가 형태적인 부분에서 조명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 발이 다리빨이나 요 엣지 부분에 대한 컬러, 네. 요런 컬러를 보통 우리가 의자하고 식탁하고 따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때 할 때도 같이 톤앤톤으로 맞춰주면 좋다 이 얘기인 거죠. 어쨌든 약간의 공통점을 주면 네네. 훨씬 더 좀 세련돼 보이고 조명만 보려고 했었는데 조명 식탁 말고 의자까지 좀 보고 같이 봐야죠. 네, 볼 때는 여러분들 그 형태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엣지나 이런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은 맞습니다. 훨씬 더 좀 조화롭게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방 가구나 등기구 설치해 주는 거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하지만 네. 식탁을 구매하거나 의자를 사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소비자 목소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용으로 낼 때는 네. 식탁이 구매 안 된 상태에서 등을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어떤 등을 달아야 되나요? 머릿속에서 미리 그려야죠. 펜던트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탁 놓을 자리를 센터에다가 딱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예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매입등의 다운라이트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공간을 연출하거나 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천정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기둥 형태로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냥 한두 개 정도 붙여주는 거. 그것도 정말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들 임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임차인이 와서 어떤 식탁을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임차인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임대형일 때는 임차인에게 좀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하시고 본인이 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식탁, 내가 사고 싶은 식탁, 뭐 의자 그거랑 맞춰서 우리 식탁 등을 맞춰 놓으면 정말 좀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 잘 해주니까 좋죠? 아, 고맙습니다. 오늘 완전 재밌는데요, 그냥?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실 대충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오늘 정말 좀 전문가의 의견 들으니까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안방하고 여러분들 또 거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게 인테리어는 정말 한 끗 차이에요. 이 색감도 중요하고 디자인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아까 우리 주방에서 이런 효율성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챙기신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2부까지 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2부에서 뵐게요. 안녕. 엔딩 내가 해. 자 이제는 어디로 가볼까요? 화장실.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내게 똑같은 퀄리티면 안 나가니까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그거를 큰일 날까봐 안 건드려요. 뭔지도 몰라요. 저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좀 챙겼어요. 너무 좋은데요? 아, 네. 아유, 저도 생각보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아, 이거 다 노출되는 게 아닌가.